따뜻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표고버섯이라고 하는 네, 버섯입니다. 표고? 네. 근데 표고가 이렇게 자라요? 원래 표고버섯 하면 옛날에는 이제 나무 원목에서 네. 버섯을 재배해 왔었는데 저는 이제 상면 배지라고 하는데요. 배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배지는 지금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포켓처럼 생겼지요. 참나무 이제 톱밥 네, 빠은 거랑 이제 표고버섯을 접종해서 종균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한 150일 정도의 배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참나무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빨리 자라고 다량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화고버섯 등이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이게 갈라진 것들이 좋은 상품으로 이제 뭐 결정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뒤를 이제 뒤집어 보면 이걸 이제 가시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지 않은 게 가장 좋은 상품이다. 맛도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맛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뒤를 봤을 때 깨끗하게 표고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주름 같은 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면 이렇게 주름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확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 귀농을 준비할 땐 수익성이 좋은 딸기 농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버섯 농장이 떠올랐고 연중 재배가 가능한 점에 끌렸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사야 되는 양이 너무 늘어나서 자가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공장을 짓고 배지를 생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재산이죠. 다 털어 부었는데 굉장히 부풀어 있었죠. 기대가. 아, 내년부터 내가 돈 좀 벌겠다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귀농한 지 7년. 버섯 농장이 8배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졌죠. 잘하고 있어요? 내려. 똑같이 하는 사람. 하루 생산량이 400kg이 넘습니다. 직원들이 있지만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버섯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만 먹어요. 딸딸 먹어요? 네, 자기들 나와서 먹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맛있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작은 엄마입니다. 네, 작은 엄마. 네, 작은 엄마고 네. 굉장히 열심히 가장 빨리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오가는. 그럼 조카가 월급 많이 주나요? 네. 월급 진짜 얼마 안 줘요. 항상 미안해서. 네, 진짜 미안해요. 한쪽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 표고를 따는 손길이 조심스러운데요. 빨리 열심히 좀 해요. 빨리. 얘 이런 걸 나을 시기냐 너가 하지. 월급도 안 주면서. 그렇죠. 월급을 안 주죠 제가. 월급을 못 줘. 월급. 네. 월급 안 줘요? 아직 받은 기억이 없어요. 가끔 줘요. 추석 설. 보너스야 뭐야.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전 그렇게 반대를 안 했어요. 내 아들을 믿고 또 그리고 또 자식이라는 게 옆에서 같이 살고 크면 좋잖아요. 돈이 많이 벌면 좋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꼭 사는 게 매일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매일 행복할 수는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애써 키운 버섯이 제값 못 받는 게 안타까워 장날에는 직접 팔러 나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게를 갖다 쓰면 하루 이렇게 커지고 떼야지. 왜 그렇게 커졌는데?
어, 저희 할머니입니다. 네, 저희. 아, 그래요? 저희 아빠, 엄마. 네. 어, 네. 친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친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 잘생겼지? 아. 그래. 그러게요. 어. 너무 예쁘신데? 다 이쁘다래. 파마가 잘 됐는데? 어, 파마도 잘 됐지. 파마 언제 했어? 프랑키 이렇게 이쁜 선녀가 있지? 아, 아. 손주예요? 예. 아, 여기서 표고 파시고? 예.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어, 아니요. 네. 할머니는 닭집이라고. 닭집. 닭집. 1985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사를 하셨고, 네. 그 원래 이제 버섯 하면서 이제 뭐 공판장 가거나 택배 가거나 이러고 좀 애매하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 팔아요. 하루요, 어머니 이거 다 팔 수 있어요? 이거? 아, 여기까지 거 거뜬하지. 오늘 좀 사고 가세요. 도시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했던 손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반가운 만큼 아쉬움도 컸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게 대견하고 기특해 손자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다는 할머니. 어머니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됐지요? 41년생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진짜. 버섯하고 닭하고 오리하고 먹으면 건강해. 할머니가 장사를 할 때 왼쪽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따로 넣어요. 어. 그래서 닭 판 건 왼쪽 맞아? 오른쪽. 오른쪽. 어, 버섯 판 건 왼쪽. 그래가지고 버섯 판 건 다 저를 주세요. 네. 보자. 자, 왜, 자, 오른쪽에는 닭갑. 닭갑. 짠. 그럼 이거 번 돈 다 손자한테 준다고요? 당연히 줘야지. 아, 빼 좀. 나가 조금 빼. 돌라도 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좋은 어른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인생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끝까지 맞서고 버틸 힘을 주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빨리 빨리 와요. 빨리 빨리 나가야지. 아, 피고. 아, 24시간이 모자란 준호 씨.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걸까요? 이거, 이거 장갑 형님. 응? 안에 끼고 밖에 이거 끼시면 돼요. 어, 그래. 네. 아, 이거 해. 도와주러. 네, 귀여운 친구예요. 네. 사실 그 몇 년 안 있다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엄청 열심히 잘해요. 네, 형님 먼저 갈 것 같은데. 형은 공사함이 아닌데. 모습이. 어, 머리 무스도 바르고 나왔어. 이태원에서 그 자영업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차리고 1년이 지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빨리 생각을 해서 이게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좀 추측을 해서 아 그러면 그냥 이거를 정리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였거든요. 망망대해를 표류하듯 앞이 보이지 않았던 달환 씨. 당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마을의 홍반장 준호 씨입니다. 100kg 잡아야 집에 가는 거예요. 고기잡이는 경험 많은 뱃사람만 하는 줄 알았다는 달환 씨. 그러나 고흥에 내려와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꽤 능숙한 어부가 됐습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땀 흘린 만큼 얻는 이곳이 좋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살 때보다. 네, 저 한 가지 한 번씩 도와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얼굴 보는 거죠. 항상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그래도 주위에서 그냥 별거 아니어도 한마디 전화 한 통 그냥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그냥 그런 게 진짜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근데 더 못 챙겨서 진짜 미안해요. 늘 마음에 예,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인생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방황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준호 씨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답니다.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누구세요? 풍양에서 그 백향과랑 체리 농사 짓고 있는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체리 농사? 네.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멜론 교육 받고 있는 박이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하시게요, 근데? 간단하게 밥 한 끼 하려고. 밥 한 끼 하려고. 아, 네, 모였습니다. 단합대 같은 거나요? 아, 그렇죠. 간단하게. 술은 없지만 네, 고기 준비했습니다. 바람직해. 네, 바람직합니다. 네. 할머니께서 닭고기도 보내주셨답니다. 우와. 아직 살아가지고 좀 막 뛰어간 거 들었어요? 들었죠?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름이 좀 먹어들어야 되는데. 한 두 개네. 농사를 지을지 말지 수시로 마음이 뒤집힌다는 초보 농부들. 함께 밥 먹으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네, 불렀니? 오셨어요. 자,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요. 지금 바빠. 나도 바쁜데 왜 불렀어? 저희 이모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모 할머니 왜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또 친구들하고 이제 표고 튀김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튀김을 잘 못해서 저희 전문가, 튀김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니는 이럴 때만 나 부르더라. 튀김을 이렇게 잘하세요? 네. 튀김 장사하세요? 아니요. 근데? 아니, 이제 조카들이 이제 네. 맛있게 한다고 불러줘서 또 와서 해주려고 왔습니다. 표고를 밀가루 반죽에 묻혀 튀기면 고기처럼 맛있답니다. 도시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고향에 오니 뒷배가 든든합니다. 이모 할머니 표 표고버섯 튀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야, 끝났어. 이제 나 간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네. 안 드시고 가세요? 네? 안 드시고 가세요? 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가세요. 네. 덕분에 상이 푸짐합니다.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최진 고맙다. 네, 먹겠습니다. 나가면서 돈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지? 고흥에서 성공한 청년 귀농인으로 제법 유명한 준호 씨.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한답니다. 부럽네요. 김가루 또 달아요. 맛있다. 근데 이거 그냥 딱 건져서 뜨거울 때 바로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귀농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전국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 상주, 밀양, 고흥 이렇게 네 군데 있고요. 저는 집이 부산인데 밀양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고흥이 이제 땅값도 싸고 또 저희가 놀러왔던 와이프랑 놀러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고흥으로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은퇴해도 연금 나오고 하는 농업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농부의 꿈, 이들의 내일이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